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전력이 EP0고요. 송전 전압이 V0일 때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P0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쪽까지 어떻게 보냈냐면 V5라는 전압으로 이때 전류를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I라는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이때 보내준 게 총 EP0라고 지금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P0라는 것이 이제 손실됐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이 과정인지 이 과정인지 모르지만 토탈적으로 P0라는 손실 전력이 발생됐다면 이 P0라는 거를 찾아왔는데 길거리에다가 지금 P0를 잃어버렸으니까 집에 오는 거 들고 있는 돈 얼마? P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소비 전력은 P0다. 그렇죠? 은행에서 그냥 이 P0 찾아왔는데 그냥 엉뚱하게 길에서 그냥 P0 잃어버렸으니까 나머지 P0만 들고 왔다. 쓸 수 있는 건 P0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송전 전압만 높이면 전압을 높인다는 거는 금액권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올 거를 5000원짜리로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야 될 거. 자, 10장을 가져야 될 거를 금액권을 높여서 5000원짜리로 하면 2장만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이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오는 이 과정에서 이 저항에서 잃어버리는 확률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게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당연히 쉽게 말하면 금액권이 높아지면 들고 오는 개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P0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커진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디귿 보면 주상변압기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변압기는 전적인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죠. 변압기는 전적인 유도 현상 이용해가지고 요 코일 두 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코일 두 개 해가지고 얘가 교류로 변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가지고 이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압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에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